어느 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예. 그분이 완전히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검사를 다 했대. 예. 뉴 스타트를 한 지 8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개월 전하고 똑같은 상태래. 아니, 왜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8개월, 말기암이면, 뭐,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사실은. 8개월 동안 똑같은 상태다. 아, 그럼 그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면 상태. 예. 네. 동면 상태. 동면 상태가 돼 있으니까 암은 하나도 자라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똑같은 상태. 그럼 동면 상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T세포하고 암세포가 딱 이제 균형이 잡혔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꼼짝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딱 동면을 그 8개월 전 그대로 상태에서 동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T세포가 조금만 더 유전자가 켜지면 조금만 더 뉴스타트가 그 선을 탁 넘으면 그때부터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 예. 하여튼 말기암 환자가 8개월 후에 이렇게 꼭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상태지만은, 저는 사실은, 아, 낫겠다. 이런 기대를 그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동면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은 확실해졌으니까, 그것은 8개월 전보다 면역력이 어떻게 확실히 강화되어서 암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것도 박수 보낼 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역시, 이 많은 분들 중에 그동안 뉴스타트 거쳐간 많은 분들 중에 뉴스타트를 세상에 1년을 연달아 왔다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역시 달라. 그렇죠. 이거는 이 생기 우리가 돌아가면 자꾸 생기가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T세포가 어느 정도 강화됐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 자, 이번에 제가 줄기세포 강의를 안 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호씨를 위해서 강명씨를 위해서 강명씨는 줄기세포 얘기를 들었어. 그렇죠? 예, 들었네. 자, 줄기세포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최 선생님 때문에 제가 느꼈습니다. 인간이 맨 첫 번째 이상구라는 존재는 없었어. 그렇죠? 이상구는 없었어. 없었는데, 이상구가 어느 순간에 생겼게? 제가
1943년 5월 13일생인데, 네. 1942년 8월인가 9월 요맘때 9월 초쯤 돼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재밌는 일을 하셨어. 그래서 그날 우리 아버지의 이 고한에서 생산된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탁 가진 뭐 정자, 정자를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다 탁 넣어드렸어.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가 난소에서 난자를 생산했어. 그거를 배란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도 때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마침 때가 맞아서 우리 어머님의 난자, 그 난자는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정자는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딱 만나서 드디어 상구를 만드는 세포 한 개가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세포 한 개로부터 시작해. 예. 한 개로부터 시작해. 예. 요거는 난소입니다. 난소에서 뭐가 나와? 예, 난자가. 예. 튀어나와서, 난자가 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나팔관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가서 드디어 자궁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 머리, 대가리에는 우리 아빠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3억 마리의 정자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요 정자예요. 요 정자가, 이거를 뚫고 들어와서, 난자의 머리를 꽉 박았어요. 그렇게 되면 2억 9,999개의 정자들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헛발질했어.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탁, 이첫 번째 정자가 탁,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 그 후속으로 도착한 정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요런 그래 가지고 이제 생기는 게 요런 수정란이라는 세포, 딱 한 첫 번째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수정란이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덟 개가 되고, 그 다음에 16개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여덟 개짜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64개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128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200,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넣으면 5일 내지 6일 후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네, 세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세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이 세포는 지금 공이에요. 뭐를, 공은 물을, 공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공은 그 안에 물이에요. 물. 물로 채워진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 자궁벽에 탁 이제 올라붙습니다. 이 현상을 착상이라고 그래요. 착상. 자궁벽에 탁 올라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공이고 요거 이제 물이에요. 물. 그 요 자궁벽하고 이 공하고 접촉한 이 부분에서부터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예. 네. 조그만 게 생겨요. 여기 자꾸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서, 그 다음에 하얀 부분이 있죠? 이 하얀 부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태반이 돼요, 태반. 예, 네. 플라센타, 태반이 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공이고 이거 여기는 물이고 이 부분에서 이게 생겨. 이 세포들, 이 핑크색 세포들을 줄기 세포라고 해요. 줄기 세포. 그 다음에 이 자궁벽 쪽에 형성되는 이런 하얀 또는 회색 세포를 태반 세포라고 그래.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 핑크색 세포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가. 그래서, 이렇게 공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포들이 실제로 요게 이제 줄기 세포들인데 줄기 세포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예요? 한 개. 요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돼.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또 새로운 공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줄기 세포 공이 돼. 요게 이제 이 줄기 세포들이 이제 이런 이제 예 줄기 세포 자, 이 줄기 세포가 그냥 계속 줄기 세포로 존재한다면 막 우리 한국에서는 열달이라 그러는데 10달 후에는 뭐가 나올까? 아기가 안 나오지. 줄기세포 뭉치만 나오지. 거의 10달도 안 해. 이 줄기세포, 엄청난 수의 줄기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줄기세포는,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뼈세포가 되고, 어떤 주기세포인가 그래서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본래는 다 뭐요? 주기세포야. 그러니까 주기세포가 참 중요하죠, 그죠? 왜? 이 주기세포만 있으면 이 주기세포가 우리 몸을 형성하는 모든 기관을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뭐든 우리가 이제 볼 때 피부 세포하고 폐 세포하고 뇌 세포하고 간 세포하고 이게 다 다른 세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본래는 다 줄기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이 줄기 세포를 만들면 되겠다. 왜? 줄기 세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줄기세포만 있으면 뭐를 다 만들 수 있어? 간도 만들 수 있고, 뭐 피부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심장도 다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줄기세포를 한 개만 만들어도 그거를 뭐예요? 동물, 암컷 동물의 자궁 속에 집어넣으면, 그렇죠? 양이, 맨 처음 양을 했죠.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양의 자궁 속에, 암컷 양의 자궁 속에 넣으면, 애기 양이 태어난다고. 그것을 시험관 애기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제 시험관 애기는 실제로 정자 난자를 시험관에서 만나게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 만나면 결국 줄기세포 되잖아.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만들 수 있으면 무슨 세포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암컷 동물의 양의 자궁 안에 넣어 놓으니까 양 새끼가 출생을 했어. 그 양이 유명한 양입니다. 돌리라는 양이에요. 왜 이름을 돌리라고 붙였는지 알아요?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그 줄기세포를 이제 양 줄기세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럼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야. 우리 피부세포도 간세포도 뭐 뇌세포도 처음에는 다 줄기세포였지.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모든 다른 각종 세포가 다 되는 거야. 273종류의 세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다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세포를 다시 빠꾸시키면 어디로 가? 줄기세포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맞지. 빠꾸시키면.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줄기세포가 왜 처음에는 줄기세포였는데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게. 자, 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줄기세포 안에는 모든 세포가 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딱 들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줄기 그 특별한 한 줄기 세포를 간 세포로 만들려면 그 줄기 세포 안에는 앞으로 간 이 세포 이 줄기 세포가 간 세포로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 또 뇌세포로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딱 골라 가지고 이 줄기 세포를 간 세포로 만들자 하면 그 간세포로 줄기세포를 간세포로 만들어주는 유전자만 골라서 어떻게 생기를 탁 보내면 어떻게 돼? 그 줄기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또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또 어떤 줄기세포는 콩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유정 씨가 한 답이 이제 사실 만점짜리 답이지. 그거는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 가지고 그 개수를 딱 맞춰야 돼.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간이 너무 커가지고 간때미가 부은 아기가 나오고 어떤 아기는 뇌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분수가 되고 이게 안 되도록 이 균형이 탁 잡히도록 그거를 맞추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기형아는 어떤 때 많이 나와요? 그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균형은 왜 깨져요? 하나님이 계속 관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건 어떤 때예요?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예요. 누군가가 미워 죽겠고 막 이가 갈리고 막 너무너무 막 두렵고 막 그러면 생기가 잘 못 들어. 생기가 잘 들어가야 그걸 딱 조절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뭐를 하라고 임신 중에는 태교를 해.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뉴스타트를 아는 거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를 알았어. 뜻에 반응한다를 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진리니까 이런 진리는 과학이 발전 안 해도 누가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느끼도록 해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했죠. 일로 일노 한번 노하면 한번 뭐요 노한다 늙는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어려워진다. 이게 다 뉴스타트 아니야. 이제 과학이 이렇게 특히 그 구성 유전자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이 우리 조상님들이 한 말이 이게 과학적이야.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것을 어렴풋이나마 뭐예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직도 증명은 안 됐지만은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로 태교 이런 건 다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란 말이야. 그건 지식이 아니야. 지혜. 해자는 무슨 해자야? 그래서 해자는 은혜란 해자고, 그 다음에 지식할 때 지자는 이겁니다. 그렇죠? 알지자. 근데 알지자가 지혜라고 쓸 때는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자꾸 날 일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 말씀 왈이야. 하나님 왈 할 때 왈. 공자 왈. 그 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을 지혜라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지식이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지식은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은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내가 깨닫는 게 있어. 그거를 지혜.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 속에 있어? 생기 속에 있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지혜의 보화야. 그 이거를 정말 성경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배워서 알면 와,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래서 그 지혜를 지혜롭다는 말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슬기. 슬기롭다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죠. 슬기롭다. 그래서 남자가 슬기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쁘기만 하고 돌대가리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줄기세포가 생겨나고, 이 줄기세포가 결국 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관여하지 않으면, 10달 동안 줄기세포 덩어리만 커가지고, 10달 후에 이제 낳았는데, 안 울어. 왜? 줄기세포 뭉치가 나왔으니까. 그건 갖다 버려야 돼. 그냥 그 10달 동안에, 뱃속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유전자를 너는 뇌세포가 되라, 너는 간세포가 되라, 너는 폐세포가 되라. 다 그래서 아기를 기똥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진화론을 부르짖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화론을 부르짖지 못하게 할 아주 결정적인 하나는 뭐예요? 뉴스타트를 했으면 이제 그거. 그렇죠. 유전자가 어쨌단 말이에요.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다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진화론자들은 유전자가 글자라고 하는 사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거를 발견 못한 척 지금 하고 있어. 왜? 글자라는 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진화론이 무너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얼렁뚱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자, 재밌죠? 이런. 하여튼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재밌어.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줄기세포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많은 의사들이, 뭐, 아마 압도적 대다수예요.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세포는 재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팥의 신장에 만성 신부전증이다 그러면 이게 많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다. 한번 망가져 가면 망가져질 뿐이다. 망가진 콩팥이 망가지면 다시 뭐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콩팥 세포들은 회복할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재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 오늘 이 줄기세포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공파세포 나와, 안 나와? 아, 그럼.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줄기세포를 황우석 교수가 이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그랬어. 그 지금은 인간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을 각국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양을 복제를 했죠. 그래서 그 양 이름이 돌리예요. 새끼 양 이름이. 왜 돌리냐면 엄마 양의 유방세포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피부세포죠. 유방이 피부니까. 이제 그 피부세포, 유방에 있는 피부, 우리 사람들도 각 부위에 있는 피부세포를 사용하는데,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하여. 근데 각 부위마다 줄기세포로 잘 돌아가는 세포가 있고 안 돌아가는 세포가 있고 그래. 그런데 이제 양의 경우에는 그게 유방의 피부 세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영국의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유방 세포 출신이야 돌리는. 그 엄마의 유방 세포를 줄기세포로 빠꾸를 시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런데 유방세포라고 해서, 그래서 돌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뭐 유방하고 돌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돌리는 유명한 가수예요. 그렇지. 미국의 그 칸트리송, 미국 그 칸트리송을 전문으로 부르는 아주, 그런데 이 유명한 가수인데, 이 여자가 이게 이래. 그래서, 돌리 파튼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상상해. 이거를 상상해. 그래서,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방세포를 어떻게 줄기세포로 빠꾸를 시켰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아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자, 줄기세포가 발전을 하면 뇌세포도 되고 간세포도 되고 다 이제 전문적인 세포가 돼. 의사하고 꼭 같아. 의과대학에 다니는 의사들은 이제 졸업을 딱 해서 그래서 국가시험을 쳐서 이제 의사 면허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야. 그런데 전문 분야가 없어. 그 우리 세포들도 전문적인 세포들이 다 돼서 그 전문적으로 된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제 갓 의과대학 졸업해서 면허증을 딴 의사들은 전문과가 없고 이제 그때부터 나는 외과 의사가 될래.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될래. 그래서 이제 전공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때부터 나는 산부인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산부인과 주임 교수님이 너는 쓸만하구나. 그래, 내 대체자가 되라. 그래서 산부인과 수련을 시작하는 것을 전공이 소위 수련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국은 그 수련교회 되게 길어요. 주로 뭐 4년, 5년 막 이래. 근데 미국선 주로 길어봐야 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공의가 되면 왜 그렇게 길까 한국은? 전공의들은 월급을 작게 줘도 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 그 사회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의사 사회인데 들어가면 계급이 계급 의식이 대단해요. 그래서 선배 후배 막 이게 지금 우리 의료 대란의 문제점은 그 관계 때문에 그래. 이 전공의들이 야 우리 전공의들 다 파업 한번 파업해야 돼. 안 했다가는 선배 들한테 잘못 보이면 골치 아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단체 행동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해? 개인의 자유를, 자기는 뭐, 정부가 자유를 뭐, 억압한다고 그러지만, 자기들끼리도 뭐요? 자유를 억압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업했다가 나중에 누구누구는 돌아갔대. 그러면 그 자식은 뭐예요?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안 좋은 거야. 그 중에는 돌아가고 싶은 전공의들이 있어요. 자,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 한국적인 특유한 그런 계급의식, 이 의료계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그게 진절머리 나게 싫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선배들은 잘 보아야 돼. 잘 보려면 뭐 해야 돼? 저는 그거 하는 데는 취미 없어. 그 대한민국의 문화, 그 의료계 문화는 철저하게 그게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 안 해, 이거 못 해 먹겠어. 그래서 미국을 가면 그런 건 자유롭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미국서 살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가자. 가서 미국 의사가 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시절로 치면 키가 제일 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제 우리는 학생. 이렇게 되면 학생이 교수님보다 키가 더 커. 그래서 가운을 턱 입혀놓으면 환자들이 저보고 교수님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기분이 되게 나쁜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예, 이제 아침 이제 그 회진을 돌죠. 그 이제 담당 환자 누구 교수 담당 환자들을 그 교수님들에 속한 이제 그 전공의를 이제 병원서는 레지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년 차 레지던트, 그 이제 치프 레지던트라고 그래요. 그 두목지지.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급이 막 철저해요. 그러면 한차, 1년만 늦어도,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회진 돌 때, 저를 막, 제가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다 환자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환자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상국 학생.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한테는 제일 대답 못할 질문만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자식은 키만 커가지고 대갈통은 폈구만. 이게 막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이거 출세를 하려면 뭐예요? 이 과정을 5년을 해야 되는데 나안 되겠어. 5년에서 끝나면 좋죠. 그럼 5년 이제 지나가면 Chief Resident 끝나면 뭐요? 강사, 조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럼 그것도 죽으려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제가 한이 맺힌 모양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전문 세포, 피부 세포라는 피부 전문 세포를 또다시 빠꾸를 시켜서 어떻게 그 줄기 세포로 돌아가게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야. 그렇죠.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다 그걸 줄기세포, 누가 줄기세포를 제일 먼저 만드냐?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제 어떤 과학자가, 한번 굶겨보자. 여러분, 그래서 그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최소 한도의 영양소만 공급하자. 죽지 않을 정도로. 그저 간당간당간당 죽을 듯말 듯, 죽을 듯말 듯.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 이제 그런 배양 방법을 기아 배양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starvation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기아 상태로 세포를 배양하면요, 그 세포의 특성이 서서히 없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 대통령, 판사, 변호사, 의사 잡아가지고 감방에 쳐놨어.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은 서로가 폼 잡아. 나는 장관이다. 나는 판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예를 들어서 교수다.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게? 다 똑같아져. 먹는 거 들어오면 뭐요?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막. 이제 그 꼴을 보고, 세포들도 한번 굶겨보자. 성공했어요. 굶겨 놓으면, 이제 유전자가 다 옛날 상태로 어떻게, 그 전문적 유전자들이 다 약해져 버리고, 옛날 그 원시적으로, 원시적인, 옛날 유전자가 그냥 원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피부세포,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이거를 뒤집다 굶겨가지고, 이제, 굶기는 기아배양. 스타베이션 컬처.
뭐라고 그래요? 기아배양을 해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여자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성, 그 여성의 유전자가 있죠. 그,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요거를, 그 여자 유전자를 제거해버려. 제거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 난자는? 텅 빈 난자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꺼내. 이 기아 배양을 당해가지고, 지금, 얘들은, 뭐, 내가 판사다, 내가 장관이다, 내가 뭐, 이런 거, 뭐요? 다 없어. 잊어버려. 그렇게 된 요거를 꺼내. 꺼내가지고, 요거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줘. 그 요거는 본래 여자의 유전자고, 여기는 이제 돌리 엄마의 요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사람도 전기 충격을 꽉 받으면 어떻게 돼? 기억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세포들도 지금 이제, 옛날에 나는 장관이다, 나는 뭐 교수다, 뭐 나는 판사다, 이런 기억력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하면 한순간 기절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 돌아오면 그때는 자기가 뭐 판사고 뭐 교수고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돼. 이야, 여러분. 이 사실은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변화시켜주면 돼? 환경. 그렇죠. 환경을 변화시켜준 거 아니야. 그래서 환경에는 무슨 환경과 무슨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내면의 환경이 더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이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냐고 하면, 이제 쥐를 그 실험실에서 쥐를 이 척추를 어떻게 잘랐어. 그러면 쥐가 어떻게 돼? 반신불수지. 그러니까 앞발은 가는데 뒷발은 못 쓰는 거야. 거기다가 그 잘라진 부위에다가 이 쥐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잘라진 틈새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가 척추 신경세포로 변해가지고 이 잘라진 부위를 뭐요? 연결이 됐어. 그래서 쥐가 줄기세포 치료받고 네 발로 걷는 거야. 이게 충격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 줄기세포만 있으면 뭐 대부분의 병을 뭐야 다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그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곳이 뭐야? 코리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무슨 젓가락? 쇠 젓가락.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나무 젓가락으로 엉성하지만 우리는 쌀 한 톨도 집을 수 있어 없어. 그런 솜씨가 요구가 되는 거야. 이 주기세포를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돌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가 영웅이 됐죠. 됐죠. 그래서 황우석 교수도 붕 떠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매겨 살릴. 이제 모든 환자들은 대한민국으로 다 모여들 거다. 이런 그런 식이 돼버린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온 세계 과학자들이 치열한 경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간 주기 세포를 만들려면 어떤 세포가 제일 좋냐면 여기 귓밥이래요. 귓밥에서 착 이렇게 살짝 긁기만 해도 손톱 밑에 피부 세포가 그걸 이제 분리해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줄기 세포를 만들자. 경쟁이 치열하게 빨리 제일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뭐를 낼 수 있어? 특허. 그게 문제였다 이 말이야. 특허. 예. 특허가. 그래서 이제 그게 증명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 온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 그 논문집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유명한 논문 잡지가 매월 나오는데 Nature라는 잡지고 그다음에 이제 Science라는 잡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탁 해가지고 네이처에다가 탁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네이처에서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처 다음 단계인 사이언스에서는 그 이제 그 논문을 내는 논문 잡지 회사도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이처로 최고의 논문이 다 몰리면 네이처가 막 이거고. 그런데 이제 사이언스 쪽에서는 야 네이처 쪽에서 거부를 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사이언스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 논문을 우리 잡지에 실으면 뭐예요? 우리가 탑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이언스에서 덜컥덜컥 받아준 거야. 그래서 네이처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이처에서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언스에서 탁 받아줘가지고, 여러분, 난리가 났죠. 인간 줄기 세포를 코리안 과학자 닥터 황이 성공시켰다. 이랬는데 결국은 그게 탈로가 났어. 너무 이 특허에 너무 막 그러니까 이제 황 교수 팀은 자기들이 뭐요? 제일 먼저 성공한 이거 거의 다 성공한 거야. 거의 다. 이제 이거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발표를 언제 하는 이게 문제야. 그렇죠? 발표를 약간 일찍 한 거야. 완전 성공이 나기 전에
완전 성공한 것처럼 논문을 살짝 조작. 그게 털렁거려. 그래가지고 와, 그런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적인 명성, 그다음에 세계적인 수치를 당한 것. 그래서 그래서 황우석 교수는 뭐 이제 인정을 한국에서 받을 수 없고 학계에서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그런 한다는 소문을 제가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말년되면 다 어디로 가? 사우디로 가요. 호날두도 사우디. 지금 손흥민이도 32살이 됐으니까 사우디에서 자꾸 오라 그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러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에서 인간 줄기 세포는 철저히 이제 규제를 한 거예요. 왜? 인간 줄기 세포를 누구든지 다 만들어 가지고 어머, 막 인간 복제 인간이 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줄기 세포도 전문 세포로 갈 수 있고 전문 세포도 줄기 세포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암 세포도 그러니까 암 세포도 뭐예요? 정상세포에 있던 세포가 암세포도 될 수 있고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같은 이론이야. 그러니까 줄기세포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들이 들으면 어떤 이점이 있어? 와, 그렇다면 암세포도 내 몸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환경과 그 뜻이라는 환경,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그래서 제가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줄기세포 연구를 이제 해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골수, 혈액검사를 해보면, 무슨 무슨 세포 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그 모든 여러 종류의 혈액 세포도 다 뭐요? 혈액 줄기 세포가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줄기 세포가 생겨나서 그것이 호중구도 되고 세포도 되고 혈소판도 되고 뭐 각종 세포. 그러니까 꼭 엄마 배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꼭 같은 현상들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피부도 피부 줄기 세포가 있어. 아세요? 그래서 피부도 보면 세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줄기 세포가 와가지고 그 여러 종류 세포를 필요한 양대로 줄기 세포가 그 전문 피부 세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상처도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와, 그런데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이게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다.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까지 이제 지금까지 줄기 세포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강의대로 하면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줄기 세포가 없다는 얘기야. 줄기 세포만 있으면 뭐
세포가, 기존하던 세포가 죽어도 새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철저히 재생 불가다라는 세포가 있었죠. 그 세포가 바로 뇌세포야.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풍,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그건 끝이야. 재생 안 돼. 그 이제 마비가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특별한 특정한 부위에 마비가 오잖아. 그럼 그건 끝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보면 그 마비가 회복돼. 그렇다면 그건 너무 수상해. 그렇다면 뇌도 뭐예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근데 중풍에 뇌경색에 걸려서 마비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복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절대 다수의 뇌경색 환자들이 마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뇌는 이제 뇌경색이 되면 뇌세포가 죽으면 뇌세포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이 막 고착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개 중에 이 마비 환자들 중에 이런 아주 뭐예요? 의지가 강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해볼 거야. 이래가지고 마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아 재생 안 된다 그래도 내가 해낼 거야 라는 사람 그런 배짱 좋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 의대에서 그러면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게 줄기세포가 있다는 얘기다. 줄기세포가 없다면 아무리 배짱 좋아야 안 돼. 그래가지고 하버드 의대에서 뇌를 아주 그 치밀하게 검사한 결과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그 세포를 뇌줄기세포라 그래요. 그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 하여튼 이 좋은 거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보면 상식이 뒤집혔다. 뇌에 대한 상식이 뒤집혔다. 그 상식은 뭐였어? 뇌세포는 새 뇌세포가 생산되지 않는다. 재생되지 않는다고 상식이야. 콩팥세포도 재생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상식주 재생불가 세포들은 뭐냐면 심장근육세포, 심근세포, 콩팥세포, 그 다음에 연골은 재생불가라고 낙인을 찍었어, 의학계에서. 근데 그때 낙인을 찍었던 때는 다 줄기세포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때야.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른다고 안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래. 지금 이 줄기세포가 알려진 세상에서 신장은 나빠질 뿐이다 회복. 이거는 과학
과학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과학교육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하 안 되는구나 라면 유전단 뜻을 반응합니다. 그럼 재정 안 해요. 이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콩팥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재생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재생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재생시킬 수 있다. 왜? 줄기세포 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무식한 짓 같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사 교수들이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양자 역학을 인정을 안 했어. 이제 그 얘기로 빠지면 또 거기 말이 길어지니까. 자,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란 말은 뇌세포를 영어로 한 겁니다.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요? 상식이었다. 이제 이 상식은 깨졌다 이 말입니다. 왜 깨졌냐? 1988년 이 상식은 마침내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뭐예요? 줄기 세포가 존재하여 이 줄기세포가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콩팥세포도 절대로 안 된다. 아니, 이제 뇌에서도 줄기세포 발견된대.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없을 리가 없다. 하고 과학자들도 추정을 했어. 드디어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예, 네. 보세요. 이때가 치유의 순간이야. 치유의 그러니까 이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라는 것은 이 순간이 믿음의 순간 아니야. 믿음. 와, 그렇지.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확실한 말이야.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골도 보니까, 연골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야. 그죠? 연골도 재생.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이 무릎이 안 좋대. 저는 81세 아니에요, 지금. 이 무릎, 이게 뉴스타트 하면서 운동을 하고, 이게 많이 걷고, 그러면 80대에도 무릎이 멀쩡하다고. 그렇죠.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봉사자님이신데, 계속 오셔서,
밀린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참 감사. 뉴스타트 여러분 선배들이. 뭐, 왕성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이는 못 속인다. 이래 사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기억 능력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쓸데없는 거 기억해서 뭐 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의 기억을 더 뭐요? 그게 더 도와줘. 그래서 내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곳에 자질구레한데 자꾸 그걸 쓰면, 내가 꼭 필요한 분야에 그걸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런 뭐, 뭐 전화번호, 뭐, 아, 옛날엔 전화번호, 이름 뭐, 기똥차게 외웠는데, 이제는 그게 영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참 그래서 그래서 저는 80세 노모를 모시고 온 그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았다는 거죠. 연골은 닳을 수밖에 없죠. 왜? 이게 마찰이 심하니까 관절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상구 연골을 왜 안 닳았을까? 연골이 다르면, 연골은 연골 물질이에요. 이 연골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골 세포들이 있어. 이 연골 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줄기세포 생산이 잘 되면 연골세포도 자꾸 만들어내고 연골세포를 만들어내면 연골물질을 잘 해가지고 닳아도 자꾸 뭐예요? 그 텔로메하고 똑같다고 텔로메가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새 텔로메를 갖다 자꾸 붙이니까 텔로메가 없어지지 않잖아. 그거하고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일부 세미나 동안 엄청난 걸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개입된, 그렇죠? 이걸로 이 의학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이거는 와, 그렇죠? 이게 여러분은 사실 의사가 됐어. 제가 면허증 발급할까요? 이 면허증은 한 장에 1억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관절의 연골도 뭐예요? 재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장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생기가 꽉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 이거는 악화만 될 뿐이다. 뭐 그 얼마나 한심해요. 이제 당신은 이제 참 어떻게 그렇게 팔자가 싸나워서 지금 이제 앞으로 투석 받을 일만 남았고 뭐 투석도 뭐 안 되고 하면 뭐 공포도 이식해야 되고 이식하고 나면 그 고생.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죠 생기로 공포시 다시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성 심부전증 환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확실하게 아, 될 수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내 분야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이제 의사 사회에서 잘 모르냐면 내 분야 그 기술면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을 거야. 콩팥이라고 왜 재생 못 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리가 있어? 없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게 연구 결과들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벌써 이 어떤 그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다. 이것부터 믿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거부하고 들어가면 이게 다 지식들이 다 분산돼 버려. 딱 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중심으로 해서 참 모여서 아 그러니까 이 병도 나고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딱 이런 게 쫙 모여서 이게 이론화가 되는 거야. 통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오직 내가 믿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생기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밖에 없다라는 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